안녕하세요. 프로기보 초반 30수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처음 바둑을 배우는 분이라면 프로기보 초반 30수를 무작정 따라해보세요. 이 영상이 바둑 초보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프로기보 초반 30수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하점에 뒀네요. 2번에 하점에 뒀습니다. 3번에도 하점이고요. 4번 하점. 길을 먼저 다 차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흙이 5번 날일자로 왔습니다. 자, 날일자로 왔을 때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네, 보통은 날일자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처음에 바둑 별 때는 이 날일자가 가장 무난합니다. 6번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날일자 미끄러지고 3, 3지키고 1, 2비전 수업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7번으로 뒀을 때 받지 않았네요. 그죠? 네, 프로기버에서는 네,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7번에 날일자를 미끄러졌을 때 8번으로 일자로 다시 왔어요. 자, 그때 흙이 이런 모양에서는 예전에는 거의 협공을 많이 했습니다. 9번으로 이렇게 협공을 하고요. 8번 보고 3-3이나 뭐 3-3, 양걸침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는데요. 보통 이제 프로기버에서 손을 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 10번으로 되돌아갔죠. 자, 이거는 이곳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이곳에 받아달라는데, 8번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보통 기세로 누르거나 뭐 입구자나 뭘 하게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네, 11번으로 입구자로 8번을 공격을 했습니다. 8번이 물론 달아나면 되겠지만, 달아나면 계속 공격권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12번이래 곳에 갔습니다. 이거는 이걸 잡아달라는 겁니다. 잡으면 그때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자, 흙으로서도 뭐 8번을 잡고 싶을 겁니다. 네, 이렇게 13번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4번 1, 2비전. 자, 1, 2비전은 자주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죠? 에, 옛날 포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1, 2비전 모습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렇게 또 했고요. 자, 15번 날일자로 왔습니다. 자, 100 보고 어떻게 뚫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또다시 날일자로 이렇게 받고 싶진 않은데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보통 예전에는 협공을 많이 했는데요. 16번 자주 나왔었죠. 협공했습니다. 협공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3-3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쉽게 그냥 3-3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무난할 수 있어요. 처음 바둑 별 때는 뭐 3-3이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17번에 3-3에 왔고요. 그러면 3-3에 들어오면 막는 건 몇 가지입니까? 예, 두 가지가 있죠. 이곳과 이곳. 3-3에 들어오면 반드시 두 군데 중에 하나는 막아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16번으로 협공했으니까 이곳에도 올로 없고 하니까 보통 이쪽으로 막아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프로는 어떻게 던지 봅시다. 네, 18번을 막았습니다. 자, 19번 왔죠. 자, 이럴 때 두점머리 두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만에서 밀면 그냥 뻗어준 20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쩌면 이 수일 겁니다. 20번을 기억하자. 네. 19번을 밀었을 때 두점머리 두드린다고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3-3 들어와도 예전에는 두점머리 두드렸다면 요즘은 저 20번처럼 뻗는 게 더 많습니다. 15번은 하고 상관없이 원래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번을 두는 게 당연한데요. 저 돌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냥 뭐 이렇게 뻗는 수가 3-3에 들어갈 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에 젖혔고요. 자, 22번에 막았습니다. 자, 있겠죠. 자, 있고 나면 뭐 예전에는 거의 이걸로 또 비웠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렇게도 많이 두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 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 포석이니까 24번 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25번은 꼭 두어 주셔야 합니다. 25번은 자리는 거의 절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는 두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바로 막히는 순간 네, 곤란해지죠. 그래서 25번 수는 꼭 기억하시고 오늘 20번 수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석이니까 요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네. 22번을 요즘은 이렇게도 많이 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근데 튼튼하게 24번을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바둑이 일단 25번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이제 126을 어디로 갈까요? 네, 날짜로 공격 갔습니다. 자, 이곳이 조금 많이 좋아졌다는 흠탄하게 네, 27번 날짜로 두시면 됩니다. 뭐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요? 27번은 그냥 날짜로 지켜두면 이제 지켜둔 다음에 이곳을 뭐 노리시면 되겠죠. 자, 28번 좋은 자리죠. 자, 28번도인데 요즘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더 많을 겁니다. 자, 28번에 왔을 때 3-3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3-3을 지키면
보통 저번에 배웠던 날짜, 날짜, 날짜 이 수가 많았었죠. 자, 그러나 이곳은 완벽한 집은 아닙니다. 뭐이 돌을 움직이는 맛도 있고 침입하는 맛도 있고 해서 완벽한 백집은 아닙니다. 자, 이 장면에서 백이 과연 지켜줬을까요? 야, 30번으로 바로 가버렸네. 자, 그러면 참 이곳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곳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기억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려서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1번이 어디였죠? 하점이었죠. 자, 2번도 하점입니다. 3번 하점, 4번 하점. 자, 귀가 여기까지는 뭐 무난합니다. 자, 날일자 왔을 때, 예, 여러분은 그냥 처음 바둑 배운다 생각하면 날일자를 받아주세요. 6번이 튼튼합니다. 아직 6번에 한 수에 갈고차 있고요. 7번 날짜 미끄러졌을 때, 여러분 처음 바둑 뺄때 그냥 삼삼을 지켜주세요. 삼삼을 지켜주고 1, 2, 2죠. 그죠? 예, 그것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일단 8번 바로 날짜 왔고요. 이런 장면에서는 협공하고 싶습니다. 9번은 협공하고 싶고요. 예, 삼삼을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오, 이렇게 되니까 8번을 어떻게 그냥 둘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바로 공격을 했고요. 움직이지 않고 12번으로 갈라치기 겸 이렇게 왔죠. 자, 그러니까 13번으로 제압한. 호구되는 곳이 급소라는 격언처럼 13번은 좋은 자리입니다. 한수의 값어치가 충분한 자리입니다. 13번에서 8번을 제압했습니다. 자, 14번 1, 2비전 자주 나오는 모양이죠. 1, 2비전도 1, 2비전을 떠서 나쁜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12에서 14, 뭐 이쪽에서 이쪽 뭐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곳에서 물론 한번더 공격하면 이곳인데 너무 중복 받기도 해서 아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눈목점이 끄지기는 굉장히 큰 자리예요. 15번 날짜로 왔어요. 자, 이때 협공했죠. 자, 오늘 협공정성 하나 나왔습니다. 자, 33에 들어갔고요. 33에 들어오면 막는 거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자, 18번을 막으면 19번을 밀었을 때두 점에 두드리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얻어주면 좋습니다. 자, 20번. 네, 이렇게 20번 떠주는 게 좋고요. 그럼 21번 젖히고 22번 막고 자, 2선은 젖히고 나면 있는 거죠. 있는 뭐 처음 바둑 뺄 때는 이렇게도 또 이렇게 뚫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3번 이어주시고요. 그러면 선수잖아요. 거의 물론 뭐 풀어드는 이쪽에서 손 빼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 23번 했을 때 이곳으로 많이 요즘은 두고 있고요. 자, 지금은 이었을 겁니다. 23번 이었죠. 25번. 자, 그럼 요거 하나 외워두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정석 하나 딱 기억해두면 다음에 한번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26번 날일자로 오는 거. 전쟁이 끝나면 빨리 길을 공격하죠. 네, 요즘처럼 삼삼이 많을 때도 없었지만, 예전에는 거의 날일자였습니다. 삼삼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네, 삼삼으로 빨리 들어가죠. 자, 27번 날일자, 네, 28번 날일자 미끄러지기, 29번 삼삼 지키기. 결국 29번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죠? 삼삼을 지키는 거. 자, 이거 10번에 삼삼을 지키는 거. 이런 거딱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보통은 저번에 봤던 이거 있었죠? 네, 이렇게 하는데 이 장면에서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눈목자로 미끄러져서 30수가 끝나게 되죠. 이렇게. 네, 30번. 이렇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 오늘도, 이 키보를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도저히 다못 이거를 기억하기 힘들다면, 정석 한 가지라도 이렇게 기억해두면, 예, 점점 바둑이 늘수 있겠죠. 예, 오늘, 프로 초반 30수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